소소한 이야기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접시 돌리기. TV에서 접시 돌리기가 나와가지고 호기심에서 한번 주문해봤는데요.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지. 자, 이 상태에서 설명서만 한번 본 상태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안 되나요? 다시 한번. 자, 버튼을 잡고 2차 시도 실패했습니다. 2차 시도 다시. 자, 2차 시도. 요, 성공입니다. 네, 성공입니다. 이 상태에서 아주 팽글팽글 잘 돌아가죠. 이 상태에서 제가 점프 기술 푹! 자, 한번 점프했습니다. 다시 한번 점프 푹! 오, 두 번 점프했습니다. 세 번 더! 오! 와, 다시 팽글팽글 많이 또 빨리 들어가죠. 자, 점프 이제 기술 점프. 자, 점프 다시 슉! 오, 실패. 다시 던져서 잡고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고 탄력을 이용해서 막대기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쉽죠? 아주 재밌습니다. 자, 참 쉽죠? 이 상태에서 더 팽글팽글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자,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점프. 오. 놓치지 않게, 놓치지 않고, 옳지.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만 하는데 이런 저글링 물품을 주문해서 이렇게 놀잇감으로 놀게 되면 운동도 되고 균형 감각도 익히게 되고 핸드폰도 덜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문했는데 결혼도론 저만 하게 되네요. 그렇겠죠. 인터넷으로 얼마 안 합니다. 한 10,000원 안팎인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재밌습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, 소소한 이야기.